네, 엉클벅스에서 진행하는 스케치업 기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템플릿 설정하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 간단하게 버튼들의 위치랑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템플릿에서 중요한 건 시작하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, 네, 여기서 중요한 건 밀리미터의 단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확인하시고요. 굳이 이 이후로 이 화면을 보고 싶지 않다면, 네, 이거 체크 푸셔서 네, 다음번에는 이게 뜨지 않도록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전 다시 체크를 해놓을게요. 시작을 했고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약간 로딩 시간이 있습니다. 자, 시작하면 버튼이 이렇게 몇 가지만 보일 텐데, 이게 이 메뉴 탭의 모아놓은 이 메뉴 바, 이게 게팅 스타트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버튼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추가로 설치한 버튼들이고요. 그래서 그 보시면 윈도우에 프리퍼런스를 한번 확인하시고요. 그러면 잠시만요. 여기 아니고 먼저 메뉴 바들을 그 레이아웃을 한번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몇 가지 이 메뉴 그 버튼들이 더 생기는 거죠. 예, 참고로 카메라 누르면 뭐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들이 좀더 생기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보면 여기 몇 가지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드로잉 그러면 이제 드로잉 버튼, 드로잉에 관련된 버튼들만 좀더 나와요. 보시면 이제 여기 꾹 눌렀을 때 생기는 이런 프리핸드 쭉 누르면 생기는 버튼들 모아서 이제 게팅 스타트에 좀 많이 모아놓은 상태죠.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먼저 여기에다가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게팅 스타트보다는 라지 툴셋을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라지 툴셋을 클릭하시면 좀더 많은 버튼들이 예, 보이게 되죠.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다시 빼서 X 눌러서 감추고요. 예, 감추고 저 같은 경우 라지 툴셋을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예,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가져다가 끝에 가져다가 되면 네, 들어갑니다. 그리고 버튼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레이아웃 하는 방법을 네, 봤습니다.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,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네, 확인하셨고요. 또는 뷰의 툴바 네,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역시 도구 모음이 나오고요. 여기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것들 예, 클릭하시면 네, 또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. 네, 다시 한번 클릭하고 예,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네, 이렇게 체크. 네,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점에 밀리미터로 해서 불러드렸는데 그 밀리미터 단위가 의미하는 건 네,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네, 여기 오른편 밑에 쪽을 바라보시면 단위가 밀리미터로 찍히는 게 보이시죠? 네, 요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렇게 하셔야 밀리미터 정확한 단위로 예,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, 단위를 그쪽에 정확하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윈도우에 보시면 모델 인포메이션, 네, 모델 인포를 클릭하시고 모델 인포에 보면 유닛이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유닛 여기에서 디시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걸 예,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 기초 예,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예, 유닛 확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레이아웃 한번 예, 봤습니다.
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